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와 꼬리 없는 뱀, 제3차 세계대전 예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뱀은 뭡니까? 뱀은 상징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다, 사탄이다, 그러면 머리와 다리가 없는 악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언가가 타노스님이 있죠. 타노스님을 왜 여기다 들었냐면 제3차 세계대전 속에서 나타난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 뭐냐,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타노스님의 예언을 여기에다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타노스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곧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한반도 정치가 세계 국제 무대에 큰 쟁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갖고 국제 정치에 큰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국제 정치에 우리가 등장할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남북 전쟁이든 아니면 북한의 핵 위험이든 아무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문화, 종교 갖고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노스님의 이 예언 속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암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땅의 결실, 열매를 맺는 가을 추수를 할 그럴 결실, 그 추수는 금풍이 불어야 된다. 이것을 예언서에도 나왔죠. 금구목토, 금구는 뭡니까? 서양의 금 비둘기 운을 받아서, 목토, 목은 동방이죠. 한반도죠. 한반도의 토끼로 나온다. 그러면 금풍은 어디서 분다? 미국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것이 약 1000번에 가까이 되는데 90%가 중원대륙에서 내려왔어요. 나머지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였었죠.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곡식이고 다른 동물이고 말들이고 여자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금까지 캐갔어요. 땅속에 있는 자원까지.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세계에 알려준 언론인들이 미국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왔죠. 그리고 또 하나,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원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6.25가 났을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물론 연합국이 다 도와줬죠. 하지만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다 밀렸을 때 이것을 걷어올리게 한 그 주역이 누굽니까? 워커 장군과 인천 상륙작전했던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제치하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적화통일돼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이 금풍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전체가 러시아와 중국이 다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까지 공산주의가 됐는데 어떻게 한국만이, 대한민국만이 공산주의가 안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타노스님은 이렇게 금풍이 불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결치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결치를 맺는 것은 뭡니까? 남북통일, 이건 작은 결실입니다. 남북통일을 넘어서서 세계의 패권을 잡는 동이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금풍이 부는데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 되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숨어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요 3차 대전을 더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와 요동 일부를 우리가 수복한다. 우리 땅이 된다. 그러면 만주와 요동 일부가 원래 우리의 땅이죠? 그런데 이게 수복하려면 그냥 됩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지 만주와 요동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 땅을,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전체주의가 휩쓴다. 며칠 동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캄캄한 전체주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코로나를 말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전체주의로 비유할 수 있지만 코로나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제3차 세계대전이다. 전체주의가 그거죠. 자, 며칠인가 볼까요? 여기 보면 석 달 열을 휩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 열흘이라는 것은 100일이죠. 100일 동안 뭔가 휘몰아친다. 그게 전체주의다. 이 전체주의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독하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의 거짓과 신비가 어떻게? 여기 볼까요? 알몸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 영적인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거짓과 신비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알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거짓과 신비가 이렇게 알몸으로 드러나면 종교개혁이죠? 정신혁명이죠? 그러면 정신혁명이 일어나서 종교는 어떻게 된다? 옛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변한다. 진실된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면 누군가 종교혁명을 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비와 거짓이 알몸으로 하루아침에 내보내겠습니까? 지금 종교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알몸으로 드러나게 할 리더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와 위의 것과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몰살당한다. 이게 뭘까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거, 또 기타 병으로 죽는 거, 자살해서 죽는 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1위입니다. 40분의 1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60에서 70%가 몰살당한다는 예언은 지금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진행 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침몰한다. 우리에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은 한국에 복속된다. 정말 놀라웠죠? 자, 이런 것이 아픔과 위기 아니면 지옥을 겪고 나서 뭔가 된다 이거야.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했죠. 우리나라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의 어린 무슨 장이라는 사람이 성냥고를 갖고 놀다가 불꽃 장난을 한다고 하죠. 불놀이 하다가 불이 난다. 그러면 어린 무슨 장, 지금 어린 김정은이가 무슨 장이죠?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꽃 장난, 핵 갖고 장난하고 있죠? 위협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수소폭탄, 또 이스칸데르, SLBM, ICBM 이런 것을 자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린 무슨 장이라는 사람이 성냥골로 불꽃놀이 하다가 전쟁이 난다. 근데 전쟁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전쟁이에요? 캄캄한 전체주의가 석 달 열을 휩쓴다.
이거와 뭔가 연계선상에 섭니다. 이게 불꽃이 되지만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돼서 국제정치에 큰 쟁점이 된다. 이런 말이 연결고리가 맞죠?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여기 봐요.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 그러면 국제정치에 큰 쟁점이 됐을 때 이렇게 큰 난리가 난 다음에 한반도가 세계 국제무대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동유족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과 연계선상에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봐요. 누구 덕에 사는지 모르는 왕도 정치. 누구 덕에 사는지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기 어려우면 자꾸 대통령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이 정치를 못해서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면은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왕인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그런데 왕도 정치라고 했어요? 왕도 정치는 뭡니까? 이거 볼까요? 지상천국이죠? 그러면서 성군이 다스린다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다스렸는데 대통령은 정치력을 가진 리더죠. 그러나 왕도 정치의 성군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 재정을 다 관장한다 이거야. 재정일치의 성군이 나와서 지상천국, 계룡국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가 요약하면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의 어린 무슨 장이라는 사람이 불꽃 장난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 돼서 어떻게 된다? 캄캄한 전체주의가 석달여를 휩쓴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되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구세주이고 통일대통령이고 왕도정치를 할 성군이다. 그 사람이 한국의 가난을 구휼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패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패권국가가 된다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탄원스님은 우리나라에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큰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서 천국이 도래한다. 그때 누가 작용한다? 구세주, 통일대통령, 구원자가 작용하는데 그 사람이 성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습니다. 자, 봐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시라니까 그때 무서운 뭐가? 전염병이 확산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러면 니콜라스 반 렌스버거가 예언하는 것이 지금 마주들고 있다 이거야.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려고 할 때 전염병이 돌죠. 어느 예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양에서 제3차 세계대전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 세계가 괴질병이 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 마지막 세계대전이다. 작은 전쟁은 일어나지만 인류의 세계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전쟁이다. 1, 2, 3차. 이 3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3은 여기 볼까요?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3신, 천인지랑 일맥상통합니다. 3이. 그러면서 오리온 별자리랑 통한다. 그렇죠? 메산자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기자 피라미드와 똑같죠? 오리온 별자리랑 통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3태봉이 있다. 이게 뭐예요? 태가 3개 있는 봉이다. 그러면서 삼형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암시하는 것이 3입니다. 자,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적이었던 독일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전투를 한다. 지금 그렇게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죠? 응?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나타납니다. 신무기가 나온다 이거야.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며, 여기서 죽음과 파괴의 씨앗이라는 것, 이것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이 씨앗을 뿌린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구를 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뭐가 있다? 광선 무기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죽음과 파괴, 이것의 씨앗, 이것을 뿌린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광선 무기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딸에게 있는 그대로 적어라. 그것이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입니다. 그러면 흰무기로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며, 요거와 무시무시한 광선 무기와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이렇게 결합해보고 퍼즐을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속탄, 확산탄이라고 하죠. 확산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사일이나 첨단 무기가 떨어지면 이 꼬리와 머리가 없어지고 중간 배에서 많은 확산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 죽일 수 있죠. 전쟁 무기도 파괴할 수 있죠. 그러면 꼬리와 머리가 잘라지고 뱃속에서 나오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산탄. 또 하나가 있죠. 다탄두. 미사일을 쐈는데 가다가 보면 이 머리와 꼬리가 없이 이 중간에서 탄이 여러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오든 여덟 개가 나오든 수없이 나와. 이게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 꼬리와 머리가 없어지죠. 몸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 하면 확산탄과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봐요. 무시무시한 광선 무기라는 것이 이거와 같습니다. 뭐예요? 미사일이 촥 날아가면 광선이 보이죠? 그런데 그 무기가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다 이거야.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은 무시무시한 확산탄과 뭐예요? 다탄두가 전략무기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봐요. 전투용 로봇이나 드론. 드론도 보면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보이죠? 이와 유사한 게 또 뭡니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은 왜 봅니까? 자, 인공위성이 날아갈 때 로켓이 실어 날르죠? 그러면서 꼬리와 머리가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에다가 뭐를 달아요? 핵을 달 수 있다 이거야. 핵을 우주에서 쏠 수 있다. 광선 무기도 우주에서 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머리와 꼬리가 없는 무기죠. 또 인공위성은 왜 위험합니까? 적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없는 뱀 하면 인공위성도 포함된다. 집속탄, 확산탄도 포함된다. 다탄두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지구를 피로 물들이게 한다. 그래서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린다. 자, 봐요. 확산탄이 딱 하면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죠? 그 탄이 하나인데 어느 정도 가서는 이게 여러 개, 씨앗처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파괴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표현합니까? 또 지구를 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광선 무기다. 이 광선만 광선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가면 우리에겐 빛이 보이죠? 응? 그 광선 무기가 이런 것들이다. 또 직접 레이더 광선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첩보와 정보 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 그리고 탄 하나가 날라서 씨앗처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확산탄, 집속탄. 그리고 하나의 미사일이 날라서 이 중간에서 여러 개 탄두가 나와서 각자의 목표로 가는 핵미사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뱀은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마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왜 악마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렇죠? 지옥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서 타나와 선생님을 왜 들었냐면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한반도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납니까? 봐요. 꿀벌이 실종하고 있다. 물론 해충도 있고 또 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꿀벌이 실종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징후입니다. 그렇죠? 자연에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뭔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잦은 불. 불은 큰 부, 또 확장, 또 번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잦은 불이 나니까 이것도 이상징후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중성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중성화되고 있다. 중성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진취적인 기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진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도 자꾸 중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이 줄어갑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임신율이 줄어들어요. 남자의 정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이 여성화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이 향상된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면 요즘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동물도 보십시오. 싸움에서 이기는 그 순놈이 앞놈을 다 차지해서 우성인자를 계속 남기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호르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화돼요. 눈물을 잘 흘리고 또 감상주의고 또 요리를 잘하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성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징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죠. 등검정 말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말벌은 장수 말벌이죠. 근데 이 등검정 말벌은 장수 말벌보다 작아요. 더 검은색이 짙습니다. 그런데 엄청 독합니다. 제가 쏘여봐서 알아요. 제가 말벌에 쏘여봤는데 말벌에 쏘인 것보다 등검정 말벌에게 쏘인 것이 작지만 엄청 더 아픕니다. 제가 그 전에 방송했죠? 뭐라고요? 등검정 말벌에게 벌초하다가 한 10방 이상을 쏘였다. 머리에 3방, 뭐 손에 몇 방 그래서 10방 이상을 쏘였는데 그 전에 장수 말벌에게 쏘인 거에 비하면 훨씬 아픕니다. 고통이 더 오래 갑니다. 제가 한번 쏘여봤어요. 제가 벌에 많이 쏘여봤는데 어릴 적에는 땅벌이라고 하죠. 땅벌에게 한꺼번에 6방을 쏘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말벌에게 눈 여기 두덩이에 쏘였는데 꿀통이 있는 벌통 앞을 지나가다가 또 꿀벌이 거기를 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벌을 많이 쏘였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벌초하다가 등검정 말벌에게 10발을 처음으로 쏘였는데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벌을 많이 쏘여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검정 말벌이 없었습니다. 저도 작아서 고통이 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심해요. 굉장히 아픕니다. 자, 아무튼 등검정 말벌의 등장도 더 어두워지고 더 작아졌지만 더 독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뭔가 신무기가 작아졌지만 엄청 세졌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암탉이 울고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보십시오. 암탉이 울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여정이 쌈탉인데 암탉이 울고 있어요. 우리를 핵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운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머리와 꼬리 없는 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중심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은 뭐냐? 인공위성도 있죠. 여기 쏴 올렸는데 꼬리와 머리가 없어졌는데 그 중간에서 나왔는데 세계 첩보와 정보를 다 모으고 있다. 전쟁의 정보를 다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다 핵을 탑재하면 우주에서 쏘아내리죠.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무기를 달아놓으면 우주전쟁이 돼버립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집속탄. 머리와 꼬리가 없이 씨앗처럼 뿌리는데 이것이 불바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엄청난 대량 살상무기다. 그리고 또 다탄두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 개 핵탄두가 각자의 목표로 가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거야. 어린 무슨 장이 불놀이를 하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는데 이게 국제정치의 큰 쟁점이 되려면 한반도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만주와 요동을 우리나라로 복속시킬 수 있다. 우리가 수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주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그리고 만주와 요동이 우리 땅이 되려면 여기 한반도가 통일돼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를 그냥 이대로 가면은 전쟁 없이 통일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때 머리와 꼬리 없는 뱀이 중심에서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부활한다. 동이죽이 부활한다. 그때 새로운 리더, 그가 성군이 된다. 왕도정치를 한다. 그리고 가난을 구휼해서 대한민국부터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세계의 패자가 된다. 패권국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희망은 있습니까? 아무튼 이 지옥구덩이에서 빨리 천국으로 달려가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을. 여기에서 말하는 성군은 통일 대통령이고 대성인이고 구세주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진짜 여러분을 구해줄 그 구세주를 알아봐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